어제 정치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국을 거의 면할 뻔한 15분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40일쯤 됐죠, 지금. 네. 그렇죠? 40일쯤.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일 혁신위 회의는 혹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대표님, 오늘 회동은 좀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답은 나셨나요? 종합이 된 건가요? 네, 화면만 보면요. 이뇨한 위원장은 말도 거의 안 합니다. 뭐 웃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는 반면에 이제 공개된 영상만 보면 말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웃고 있는데 이 실장님, 이거 네. 갈등을 봉합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봉합. 그러나 여지는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말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닙니까? 이뇨한 위원장. 네. 답변가죠. 굉장히. 그리고 기자가 묻지도 않은 그런 대답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예 할 말 하 아니라 그러죠.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금 스타일입니다. 일단 봉합이라는 뜻은 이거죠. 양쪽 다 사실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파국으로 가면.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위가 예를 들어서 안 받아줘? 그럼 우리 그냥 해체할 거야 라고 해서 혁신위가 정말 이 뭐랄까요? 어떤 공언을 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전권을 주겠다까지 얘기했던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식으로 혁신위를 만약에 아예 혁신안도 안 받아들이는 그런 고집스러운 당 지도부로 남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앞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양쪽 다 한 발짝씩 물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남아있는데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나 혹은 또 이 대답에서 안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공관위. 공관위. 물론 김기현 당대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지만 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미 그것이 끝난 문제라면 이뇨한 위원장이 저렇게 말수가 적어진 이유가 바로 내가 봉합은 하지만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거절을 했어? 라는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사실 뭐 이뇨한 위원장 한번 출연 요청을 하려고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그 사이에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나타난 거였는데 예. 말을 줄이더라고요. 일단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그제 문 대통령하고 오찬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뭐 환영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김기현 대표 혁신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뇨한 혁신위가 다음 주 13일에 조기 해산할 거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뭐 저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 조기 해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들.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 했다라고 아직 결론 내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이제 참호를 파놓고 진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논센스가 존재합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한 혁신위원회가 김기현 지도부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뇨한 혁신위는 정말 김기현 지도부가 임명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잖아요. 이뇨한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뇨한 위원장을 파란 눈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도부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영남 중진들을 공격을 하면서 당의 혁신을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영남 중진들이 참호를 파면서 이제 버틴 거예요. 호응 안 해줬잖아요, 아무도. 하태경 의원 딸랑 한 명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제 종로로 가겠다 하면서 이게 막 코미디처럼 돼버리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밀어붙였던 혁신은 물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도 좀 불편하시겠죠. 내가 이뇨한 위원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를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한 겁니다. 오찬을 하면서 적절히 해라라고 이렇게 저는 뭐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조율하는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의 저는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등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정치적 휘발성이 큰 폭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갈등을 지금 더 부추겨서 공천 갈등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여권 전체에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전망까지 해주셨군요. 일단은 보면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월요일 종료가 되고 예, 50%만 혁신이가 제안한 50%만 당에서 받기로 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